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매주가 삽목하고 있는 삽목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다할리아를 한번 실험적으로 꽂아봤어요. 삽목이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실행을 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다할리아 삽목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노란색 겹 다할리아네요. 근데 뭐 뿌리를 놨는지 안 놨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삽목을 하고서 새 잎을 이렇게 내준다든지 또 이렇게 꽃봉오리를 튼실하게 싱싱하게 올려준다든지 하면 이 아이들은 100%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고요. 지금 바깥에 지나가시는 분이 아 이쁘다 하고 가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시는지 모를 거예요. 밖에 담장 밑에 폼폼 다할리아가 엄청나게 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 삽목판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할리아 성공한 거고요. 또 이곳에는 이렇게 철쭉들이 있어요. 제가 마사로만 하는 삽목판이 아니고 상토하고 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녹수토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또 녹수토하고 마사하고 섞어서도 해놓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그리고서 꺾어서 꽂을 품목만 있으면 무조건 꺾어서 꽂아요. 그런데 이제 죽는 아이들도 물론 있죠. 근데 사는 아이들이 더 확률이 높아요. 예, 여기도 지금 이게 일본 철쭉이라는 악기다 품종 뭐 사스키라고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전문 용어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삽목판에서 지금 꽃봉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작게. 예, 꽃봉오리고요. 또 보라색 초콜릿 향이 나는 듀란타도 이 아이도 삽목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여러 아이들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쪽에도 이렇게 삽목판이 있어서 많은 철쭉들이 살고 있고요. 다 살았어요. 이런 아이들은 다 살았는데 뭐를 실패했냐면 명자 지난달에 놀러 가서 한 가지 꺾어다가 꽂았는데 얻어다 꽂았는데 이 아이가 죽었네요. 꼭 살기를 바랐는데 죽었고 여기 한 아이는 이렇게 아직은 괜찮습니다. 길게 자른 아이는 이렇게 살았고 짧게 자른 아이들은 죽었네요. 여기 또 장미, 향기가 엄청 좋은 장미를 제가 많이 꽂았어요. 그랬는데 다 죽었어요. 살았다가 다 죽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 살았다가 죽으니까 지금 보세요. 이파리 다 나와서 살아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 있는데 여기 새순이 나오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냥 희망을 가질 뿐이고요. 요 아이 하나 짱짱하게 살았으니까 그걸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또요 아이는 무늬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형님이 하나 샀는데 가지 칠게 좀 많이 있길래 뭐 쳐서 삽목 좀 하자 했더니 흔쾌히 가지 치라고 하셔가지고 여우도 심었고 여우도 심었고. 많이 꽂아놔서 이 아이들이 산것 같아요. 꽂아놓은 지가 지금 두 달이 다 되거든요. 그럼 뿌리가 짱짱하게 났다는 얘기예요. 안 뽑아져요. 잡아당겨도. 이 아이도 옮겨서 심어야 되고요. 저는 곳곳이 다 삽목판이에요. 그 무늬종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장미가 여기도 있고 백화등도 여기 무늬종 백화등도 심어놨고요. 또, 이 아이는 블루베리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네. 이 아이들도 백화등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철쭉이 이렇게 꽃봉오리 다 맺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 아이가 이름을 들었는데 놀러 갔다가 그 농업기술센터 놀러 갔다가 이게 조금 측백? 측백나무과였는지 그런 것 같은데 색상이 이렇게 은색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얻어다가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몇 프로나 살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간것 같고 이 아이들은 아직 괜찮고 측백, 편백이 삽목이 잘 되거든요. 여기 율마 제가 또 가지치기 해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뽑혔네. 얘는 아마 살까? 그냥 꽂아놔봐요. 여기는 나비수국 꽂아놨고, 얘는 삼색버들 꽂아놨고, 이 아이는 동백인데, 이 아이도 수입종 동백이라고 그래요. 좀 특이하다고 그래서 한 가지 얻어다 이렇게 꽂았는데, 아직까지는 상태 좋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온 나무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얻어다가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성공을 몇 프로나 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이 아이는 폴리샤시. 어느 병원을 방문했는데 너무 가지가 키가 너무 크길래 책임자분한테 아우 저 가지 좀 잘라주시지. 너무 커가지고 이쁘지 않아요. 잘라주시면 삽목할게요. 하고서 같이 간 자매님들하고 셋이서 나눠서 했는데 모두 다 살았다고 해요. 저는 가지가 더 많았었는데요. 물에 담궜다가 뿌리가 다난 거를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밑에가 다 썩더라고요. 물도 안 갈아주고 하니까 장마철에. 그래서 아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중에 성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았더니 이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폴리샷이 이렇게 두 가지, 두 나무 살아서 키우게 됐고요. 저는 곳곳이 삽목판이에요. 소재만 있으면 아무데나 그냥 꽂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모종판에다가 상토 넣고서 삽목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철쭉이에요. 봄에 꽃 피고 나서 새순 나오잖아요. 장마철에. 그때 새순을 따다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다 살아가지고 뭐몇 프로 안 죽었어요. 정말 적은 양 죽었고 이렇게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꽃봉오리 다또 맺었어요. 근데 이제 품종이 어떤 건지를 몰라가지고 뭐 누가 달라고 해도 못 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무늬종도 올해는 이렇게 했더니 살았습니다.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근데 무늬종도 제가 두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보리색으로 예쁘게 나오는 아이. 이 아이들은 흰색 톤이 더 강한데요. 아이보리 톤으로 나오는 예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삽목이 안 되더라고요. 크지도 않아요. 그 아이는 뭐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귀한 집 자손들은 그렇게 번식이 힘든가 봅니다. 풀도 있고 이 아이는 제가 근상이라고 말하면 왜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뿌리가 나오게끔 분재로 앉히는 그러한 식물 키우기예요. 그래서 제가 근상으로 앉히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좀 늦었어요. 여름에 거름을 한번 주고서 옮겨 심어야 된다라는 전문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오기 전에 해도 된다라면 해서 따뜻한 곳에 얼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 제가 근상으로 한번 키워서 모험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의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청주 매주가 소재만 있으면 꽂아놓는 그 버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화초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